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가수 남진 씨,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찍은 사진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기현, 안철수 두 의원의 신경전은 날카로워졌습니다.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저를 응원하겠다며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줬다는 SNS 글이 가수 남진 씨의 부인으로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만약 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 다만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인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당권 경쟁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김기현, 안철수 두 의원 모두 오늘 당 최대 텃밭인 대구를 찾았습니다. 여론조사상 접전이 이어지면서 신경전은 날카로워졌습니다. 한 라디오에서 이른바 윤심이 김 의원에게 100% 가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질문에 안 의원이 그렇다고 답했는데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꼭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.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. 김 의원은 안 의원부터 윤심 파리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. 안철수 의원께서는 자꾸 윤심 파리를 하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. 당당하게 안철수의 상품으로 승부하시도록 하시죠. 신경전이 과열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을 봐주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수장감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양쪽을 모두 비판했습니다. 두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내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